디스크는 정확하게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해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외상이라든지 혹은 딱딱하게 굳으면서 위로 튀어 올라서 이제 척추신경을 누르는 거고요.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밑으로 신호 전달이 잘 되지가 않아서 통증 정도로 끝날 수 있고 후지가 마비가 된다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 앞다리까지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반응이 좀 다른데 1-2주 만에 정상 보행으로 돌아온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재활 치료하면서 이제 정상 보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디스크 수술은 증상 발생하고 나서 48시간 내로 하는 게 가장 예후가 좋고요. 그 이후라도 가능은 하지만은 재활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혹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각신경까지 아예 소실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락사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일단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계속 척추신경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침을 척추 주변 근육에 장착을 하고 전기 신호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척수에서 다리 쪽으로 말초신경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자극을 해줘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만나요.